된장, 고추장, 다진 마늘, 간장, 액젓, 맛술 한 스푼씩에 고춧가루 두 스푼과 물엿 두 스푼에 후추 약간 더해서 양념장을 만들어 둡니다. 어묵은 가로 세로 4-5cm 크기로 잘라서 뜨거운 물에 담가주세요. 기름기가 빠져서 담백해집니다. 두부 한모 1cm 두께로 어묵 크기로 잘라주시고요. 들기름 2스푼 넉넉히 두르고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고소한 맛이 좋아지고 감칠맛이 만들어집니다. 청양고추, 홍고추, 고명으로 쓰게 송송 썰어주시고요. 대파 한 단 넉넉하게 어슷 썰고 양파 반 개 두께감 있게 썰어줍니다. 양파와 대파 위에 어묵을 얹고 구워놓은 두부 위에 양념장을 덮어주세요. 물 한 컵을 더해서 뚜껑 닫고 중불로 15분에서 20분 국물이 자작자작하게 졸아들면 썰어놓은 고추와 참기름 한 스푼 둘러서 마무리합니다. 두부와 어묵에 대파와 양파에서 우러난 단맛, 칼칼한 양념이 어우러져서 밥 반찬으로 참 좋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세요.